또 시장이 움직일, 시장을 움직일 이슈는 바로 원전입니다. 사실 최근에 원전은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총선 전후를 해서 10% 가까이 폭락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는 이 AI 수요 증대에 따른 글로벌적인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 전력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목을 받고 있는 원전주. 지난달에 2024 원자력 에너지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도 동참을 해서 세계 원자력 확대에 동참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 원전 봉인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 수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원전 확대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는 바로 체코 원전입니다. 지금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신규 원전 수주의 필요성이 지금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 체코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원전 수출이 되어줄지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이 체코는 프라하 남쪽 두쿠바이 네베벨린에서 설치될 예정이고 무려 30조 원의 사업비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한국 이 두 국가인데요.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팀코리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체코 원전 수주에 힘을 쓰고 있는데 팀코리아에는 한국 원자력 수자원 그리고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코리아의 대표적인 세계 기업,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선 한수원의 흐름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수원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 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특히나 한전기술은 영업이익이 104배가량 상승을 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영업이익이 30% 훌쩍 뛰어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추세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지금 신한울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게 되면서 원전 수혜로 그 실적까지 호재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더해집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 소형 모듈 원자료인데요. 이 한전 기술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시장의 주요 파운더리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는 목표를 공개하게 되어서 이러한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체코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또 글로벌 택스프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뭐 잘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수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과 거의 같이 간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기업은 많은 분들이 저희 파이널샷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주셨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업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엔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3월부터 본격화된 국내 관광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기업은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내국인들도 많이 찾는 정말 엄청난 이런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올리브영이 지금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올리브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수혜를 같이 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올리브영 택스 리펀드 사업자로 이제 유일하게 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7월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모멘텀 있고요. 연내 태국 등 신규 사업 진출 일정이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로 뻗어나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래는 이제 택스 리펀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 이제 위주의 이런 사업 구조 때문에 약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이러한 모멘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 수준에서 더욱더 한 단계 점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베트남, 뭐 태국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글로벌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할 거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그 전에 고점 부근인 7,400원의 돌파까지도 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그리고 이제 일본의 골든위크가 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고 우리나라 찾으면 요즘에는 다른 곳보다도 올리브영 되게 많이 가는 그죠.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명동만 가더라도 올리브영 매장에 외국인들이 꽉 차 있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대로 그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택스프리 저는 지금도 대신에 지금 신규 진입을 막 무리하게 따라잡으시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안전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는 미보유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좀 11선까지는 약간 눌리거나 그 전에 최근에 좀 밀렸던 부분인 이제 아래꼬리 달고 온 가격대가 6,100원 정도거든요. 네. 적어도 여기까지는 좀 밀리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글로벌 택스프리 같이 업황 자체가 좋은 기업은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6,100원대까지 눌리는 걸 보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 그 부분을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전에 직전에 고점 부근인 7,4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도 살펴봐야 될 텐데 NH투자증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 증권주를 좀 오랜만에 제가 꺼내서 그러니까요. 가지고 왔는데 증권주들이 잘 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처럼 투자시장이 활황이 됐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증권사가 가져가는 업무 중에서 두 번째 업무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M&A라든가 IPO 시장을 또 이렇게 전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실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했을 때 실적이 뭐 물론 전 부분이 좀 고르게 나타났지만은 전년 대비했을 때 유독 특출나게 조금 많은 탄력을 보였던 사업이 어디였나 살펴보니까 IB 부문 그 중에서도 IPO 쪽 그리고 M&A가 실적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순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지만 그 동안에 누적이 되어 있던 어떤 부실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파산 및 그리고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인수 대상자로서 협상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수수료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사들 굉장히 많이 지금 인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IPO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까지 합쳐서 총 27개 기업이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뭐 LNF라든가 포스코 DX도 있죠. 이런 영향들을 좀 봤을 때 이 증권주들의 실적들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H투자증권의 강점은 무엇이냐? 가장 1분기 내에서 많은 기업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뭐 HB 인베스트먼트, K웨더, 오상헬스케어, 그리고 KNR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젤 로보틱스까지. 예. 그래서 총 5개 기업을 상장을 시켰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공모액이 1위는 아닙니다. 2위입니다. 1위는 하나증권에서 마찬가지로 좀 1,200억 가량을 하면서 좀 1위를 내주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기업들에 대한 IPO 경험들을 삼아서 이제 전담팀 구성과 그리고 이제 실적 탄력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43%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순전히 매매 활성화 쪽에 좀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NH투자증권의 1분기 실적의 가장 큰 지평이 되는 것은 이 매매 수수료 부분들이 기존 전년 대비했을 때 이 수치를 어느 정도 주연해서 운영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서서 소개드렸던 이 IPO 부분에서의 M&A IPO 부분에서의 수수료가 어느 정도 탄력이 올라왔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굉장히 특이하게 증권주 가지고 오셨는데 말씀처럼 IPO 쪽이라든지 M&A 쪽의 시장은 이제 좀 턴어라운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증권 뭐 지수만 보고 지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은 사실상 이제 순항 중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원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이슈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도체, AI 쪽의 산업이 계속 확장되는 국면에서 전력기기 설비 관련된 변압기, 뭐 전선 이런 관련주들처럼 좀 화두가 됐던 섹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변압기와 전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반면 원전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을 결국에는 전력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원전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투자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해외 미국의 총선에서도 이제 미국 대선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원전은 좀 그런 부분들도 이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정부 쪽에서는 원전 사업을 굉장히 밀고 있는데 특히 원전을 올해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액 공제 혜택이라든가 뭐 R&D에 대한 부분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체코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이번에 또 체코로 넘어가는 이런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번 정부 쪽에서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좀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제11차 전력수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총선이 지나고 나면 초안이 발표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6월, 7월에는 이제 완성본이 나올 건데 그러려면 지금 정도엔 초안이 나와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서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정부 정책 쪽으로는 수급이 좀 약하게 붙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 원전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부적으로 담을 예정이라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흐름이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아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 있구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갈까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이러한 모멘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더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들어가시면 약간의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짚고 왔고요. 그리고 저희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발표를 했고 매출 대비한 총이익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이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0%대에 불과한데 TSMC 유일하게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체 매출 비교해서 마진율은 이번에는 53.1%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TSMC를 고객사로 둔 한국의 소부장 업체 생각해보면 HPSP 있고 동진세미캠, 원익QNC 그리고 월덱스와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일단 오늘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벌써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TSMC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주라든가 아니면 부품주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HPSP도 어떻게 보면 고압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수혜가 있다 보니까 좀 상승을 했는데 이 HPSP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특허 소송 관련해서 지금 예스티랑 같이 지금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독점 구조가 깨지냐 깨지 않냐 이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 쪽들 계속 우리가 관심을 둬야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워낙 조정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두려워하실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반도체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굴기를 지금 선언을 하게 되면서 직장 내에서의 해외 기기들 반입까지도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애플이 이제 모바일 매출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부진했다 나왔던 원인도 이 중국 당국에서의 그 지침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혔다는 상황이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지금 줄다리가 아주 지금 팽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시장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다른 어떤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이 마진이 좀 낮았던 거에 비해서 TSMC가 유독 높을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2나노미터, 3나노미터에 대한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서 특허가 돼 있던 TSMC가 오히려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것은 그렇죠. 3나노에서 이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 3나노 쪽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도가 높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반도체 수율 문제를 지금 개선을 빨리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율 그러니까 집적도가 높은 이 HBM3를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서는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 한번 역으로 한번 보고 가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TSMC랑 같이 러브콜을 받았다. 엔비디아에서도 젠슨 황이 또 마찬가지로 러브콜 보냈다. 이거를 이스타 회장님 삼성전자 회장님이 인스타 계정에다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드린다면은 좋은 호재들은 많습니다. 근데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TSMC의 손을 좀 더 높이 들어준 격입니다. 이미 지금 TSMC로부터는 66억 달러 정도의 직접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총 50억 불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면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저금리로 대출이 안 되는데 그렇죠. TSMC랑 인텔은 받으니까 그 부분
부분을 사실 어제는 좀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 어제 부각이 됐으면은 차라리 오늘 이렇게 좀 더 극대화돼서 좀 그렇죠. 차트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TSMC로부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있다 보니까 선택한 전략적 움직임이 뭐냐면은 게이트 오라운드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수직 적층 계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화하겠다. 그래서 3나노, 2나노를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아무래도 올해 당장 발현되기보다는 2025년도부터 이제 차츰 이제 두각이 좀 보여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TSMC보다 가격적 부담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이 계속 대만 침공에 대한 야구를 꾸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까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조금 다소 낮은 국가를 선택하는 외국인들의 수급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한국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벌써 진짜 시장은 빠른 것 같은 게 오늘 에이징랜드가 그 이후로 바로 현재 주가가 좀 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TSMC 관련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들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가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컨콜에서 어떤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작용이 될 건데 어제 이제 ASML 때문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좀 호재적으로 인해서 아마 미국 쪽도 분위기 좋을 거고 그 영향으로 또 내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AI 반도체 시장은 지금 좋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들 오늘 이제 나오자마자 또 바로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 다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또 리노공업 뭐 이런 기업들은 고가권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또 실적도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짚어주신 종목들이 거의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도 저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거의 장 막판 즈음에 나온 실적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크게 반응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언급해 드렸던 소부장 기업들, TSMC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또 계속해서 내일 증시에서는 어떻게 이 훈풍이 이어질지,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